예,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월요일이 항상 좀 까다롭습니다. 오늘 이제 마켓 주민 시간에는 오늘 시장 흐름하고요. 이번 한주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 세웁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대는 했었는데 약하게 출발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플러스로 좀 돌려놓고 있는 흐름인데, 지난주는 이제 외국인이 사면서 삼성전자 사면서 지수를 올렸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계속 사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기관들도 좀 따라 파는 형국입니다. 이번 주 흐름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저도 상당 부분 그 수급, 결국 이제 증시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달렸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아침서부터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고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면 결국 기관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그런 모습들이 목요일 날 여실히 보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부터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카카오뱅크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뭐 카카오뱅크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외국인들이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유독 많이 좀 출회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관건은 뭐 우리가 뭐 삼성전자에 대한 재료, 그리고 뭐 증시에 대한 재료, 이런 것들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급이다라는 면도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내일이라든지 모레든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연속만 지금 사면서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삼성전자발 외국인들의 모멘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생기게 된다면 지수가 3,300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은 충분히 만들어낼 가능성, 이번 참에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3,270선인데요. 네. 3,300 도전 가능성은 열려있다. 예. 생각보다는 8월의 흐름들이 괜찮고요. 카카오뱅크 얘기하셨는데요. 카카오뱅크가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주말에 시장의 관심을 확 끌어갔었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관심인데 내일도 크래프톤 상장해요. 그래서 크래프톤도 공모에서 그렇게 흥행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크래프톤 관련된 얘기 있는데. 그러니까요. 크래프톤이 생각만보다는 좀 저조했어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래프톤이 약 그 다른 여타 그 대여급에 비해서는 증거금 모은 것도 약 10분의 1 정도밖에 모으지 못했고, 경쟁률도 7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들, 어떻게 보면 흥행 뭐 참패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카카오와 좀 차이점을 보면, 카카오는 기관들의 수요조사, 그러니까 공모가가 형성되기 전부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었고, 일부 외국인들 같은 경우 굉장히 적극적인 가격을 써냈다라는 그런 것들이 증권가에 파다하게 전해졌었죠. 그리고 그 금요일 같은 경우 보면 저도 이제 금요일 날 동시호가 때부터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물량 단위로 주문을 냈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예를 들면 가격이 6만 원에 몇 주, 7만 원에 몇 주 이렇게 주문된 게 아니라 수량을 좀 채워다오. 거의 시장가로 주문들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일정 물량을 좀 갖고 가자, 뭐 이런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크래프톤은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일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는 거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공모가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한 모습들이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많은 분들이 그 카카오뱅크랑 이제 비교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카카오뱅크가 그렇게까지 지금 이틀 연속 올라가리라고도 예상을 못했었던 부분들인데 그것을 외국인들이 포문을 열어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 그렇게 본다면 내일 적극적인 매수 참여는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카카오뱅크도 따상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안 했죠. 따상은 못했지만 뭐 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후따상은 좀 된 상황이 그랬죠. 상가가 가고요. 오늘도 강한 흐름을 가는데 크래프톤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요. 그렇습니다. 네, 가격 보도로 또 공모가 자체 좀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봐야 되겠고요. MSCI 지수 변경이 이제 이번 주에 있으면서 편입 예상 종목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뭐 시장이 또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지금 현재 편입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계신데, 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시장에 있어서 오늘 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니죠. 추정이라는 지금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네. SK텔레콤이 빠질 것이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SK텔레콤이 상대적인 약세를 오늘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현재 지금 시총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MSCI 지수의 편입 그 리밸런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MSCI 지수라는 것을 글로벌리 추종하는 펀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평가할 때 펀드가 잘했냐 못했냐라고 했을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점으로 삼는 지수 중에 하나가 MSCI 지수고 이건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추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펀드에 추종하려면 결국 거기에 편입돼 있는 종목들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대장주로서 에코프로비엠도 그동안 많이 올랐고 오히려 저는 카카오게임즈가 기회가 좀 있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 중국에 있어서의 게임 규제 때문에 최근에 주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그 영향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 있어서 게임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카카오게임즈의 오딘이라는 그 게임은 청소년 불가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청소년과는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이번 기회에 그리고 현재 지금 거의 20억까지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어떤 관심도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MSCI 지수 변경 관련해서는 관심주들이 오늘 많이 오릅니다. 카카오게임즈를 추가적인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셨고요. 테슬라가 AI 데이를 이제 이달 19일 날 네. 개최하기로 결정했군요. 지난번 얘기로는 원래 7월 말쯤 한다 그랬는데 예. 8월 19일입니다. 뭐 자기들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니까. AI 데이. 예. 이제 자율주행 이런 거에 그렇죠. 대한 관심인데요. 예. 관전 포인트랑 그다음에 또 국내 관련된 기업 좀 알려주시죠. 예, 물론 테슬라가 지금 현재 뭐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도 상당 부분 많이 늘었고 AI까지 현재 지금 자율주행차까지 현재 지금 선보이겠다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존의 전기차와는 조금 궤를 달리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에 있어서 주행거리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는 분명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AI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의 기술 개발 속도와 우리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속도 사이에서는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기술은 굉장히 선진화되고 빠르게 진화하면서 이런 것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조금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조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판매까지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능숙하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판매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한 협곡을 건너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양한 오름세들을 좀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회는 있는데요. 스터디가 좀 필요하고요. 또 네.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몸집이 시총이 별로 크지 않아서 네, 그렇죠.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해성대에서 이런 종목이 많이 왔고요. SFA 반도체 이런 경우는 시총이 좀 큽니다만 나머지 종목들은 한 1000억, 2000억 정도 하기 때문에 잘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지 그렇죠. 말란 말씀이시고요. 자, 이번 주 얘기를 좀 했는데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이벤트하고요. 전략 말씀해 주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발 외국인들의 포문이 과연 열리느냐가 저는 이번 주에 최대 관건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옴으로써 저는 지난주에 느낀 변화를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장대양봉을 솟아낼 수도 있구나. 8만 원 올라갈 때 수요일 날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변화가 삼성전자가 그렇게 움직여서 일 수도 있겠고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주만 하더 전전주만 하더라도 종목들이 올라도 그렇게 과도하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들이었었습니다만 수요일부터 변화된 모습들이 일부 종목들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장중에 7, 8%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바로 또 수요일 날 변곡점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그렇게 외국인들의 포문이 열리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조금 전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소비자 물가는 컨센서스 수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발 모멘텀이 충분히 열려있다. 지금 현재 생산자 물가라든지 소비자 물가가 중국 같은 경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국내 지수 입장에서 보면, 국내 종목들 입장에서 보면 결코 나쁜 성적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번에 외국인들의 상황이 달려있다라는 게 너무 천수답적인 말씀처럼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재료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과연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장 뭐 아마 빠르면 오늘쯤 삼성전자 얘기하죠.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거치 관련된 거고요. 예. 물가 지표들 발표된 거. 그다음 목요일 이제 만기일이 있고요. 옵션 만기일이 있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개별 종목 장세 테마주로 이렇게 중소형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일단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중소형주도 조심스러운 게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총이 작은 종목들까지 지금 작은 종목들만 네. 움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구제액과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에 따른 두나무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시총장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또 저조차도 선뜻 손이 안 나간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한 가지 그나마 그러면 뭐 종목 살 게 없느냐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상반기 때 상장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관심을 좀 표명하실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올해 상반기 때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상장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뭐 쿠콘같이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장이 잘 돼 시총이 6천억입니다. 벌써 이렇게 상장이 됐고요. 이렇게 상장된 종목들이 그동안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들을 겪어냈다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해낸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뭐 쿠팡 관련 쿠팡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차례 가격 조정을 받고 난 신규 상장 종목들 SKIT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시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것들도 좋은 투자 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주간 전망과 전략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